장애인과 주민들의 소통을 위한 장애인 희망 토크 예술제가 개최되었습니다. 장애인의 인권을 보호하고 장애인에 대한 사회적 인식 개선을 위한 예술제로 장애를 가졌지만 다양한 분야에서 성공한 이들을 초청해 이야기를 듣고 공연을 관람하는 시간이 준비되었습니다. 장애인들이 어려움을 딛고 역경을 딛고 예술가로서 성공한 사람들의 이야기를 듣고 장애인에 대한 부정적인 인식이 아니라 긍정적인 인식을 갖고 장애인들이 무궁무진한 잠재력을 갖고 있다라는 그런 인식을 심어주고자 이 행사를 기획하게 되었습니다. 먼저 재능 나눔인으로 4명의 예술인들이 희망 전도사로 나옵니다. 장애를 극복하고 성공한 국악인 이현아, 희망을 노래하는 복합장애인 박모세, 청각장애인 발레리나 고아라, 사고로 후천적 장애인이 된 가수 강월래가 나옵니다. 같은 시대를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제 이야기를 공유해주게 돼서 정말 영광이고요. 너와 나로 나누어지지 않는 그런 차별 없는 세상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무대에서 노래할 수 있어서 행복하고요. 앞으로 더 큰 무대에서 희망을 노래하는 사람이 되고 싶어요. 예술제가 진행되는 동안 강당 입구에 설치된 희망 게시판에는 주민들이 희망과 용기를 전달하는 메시지를 작성합니다. 예술제의 소감과 못다한 이야기들로 희망 게시판은 채워졌습니다. 자기의 진솔한 얘기도 들려주고 또 본인의 그 재능을 마음껏 이렇게 보여줄 때 의기소침해 있는 그런 너무 많이 있는데 본인도 재능이 있다는 것을 발견해서 그거를 이런 자리에 나와서 함께 또 이렇게 표출할 수 있는 그런 좋은 계기가 됐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관람하는 장애인들에게 수화 자막 해설은 예술제의 의미를 더합니다. 수화는 장애인들과 비장애인들이 예술제를 함께 즐기고 소통할 수 있는 역할을 합니다. 이 장애를 가지고 계시지만 그 재능을 펼침에 있어서 장애가 결코 장애물이 되지 않는 것을 느꼈습니다. 희망 전도사들이 장애를 극복한 이야기와 공연은 주민들에게 큰 감동을 선사했습니다. TBS 시민 리포터 박선미입니다.